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코리안 페스티벌 제작 발표회 겸 오디션 장소인데요. 한국 팀뿐만 아니라 외국 팀 중에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케이팝을 사랑하는 많은 팀들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네. What are you gonna perform tonight? Shootout by Monsex. Wow, really? Are you guys ready? Yeah. Like, have you been participating in this festival before or this first time? We have participated. You have? Oh, how was like last festival? It was super cool. Yeah. It was probably the coolest performance that they've gotten to do. Oh. Yeah, the large crowd, the large stage, the lighting, it was everything together. Everybody was doing like the fan chants. We did fake love, so everyone was like going along with the song and cheering, and it was just like a super. Are you gonna participate today? I am. Yeah. What team? I'm doing Bon Bon Chocolate and Moon with Blacklight. Oh. This is the first time you participate? You excited? I am excited. Hope it goes well. Oh, hi-ti! Audition이 끝나면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나 봐요. 네. 물하고. 와, 그래도 아니, 야. 이렇게 주실 수가 없어놓고. 야, 그 저기 오디션 참가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빵. 그죠?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한국 빵도 잘 먹나요? 좋아요. 이거를 레드윙 팥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 저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제가 맛있는 걸.
여러분들도 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K-POP 학생들이 K-POP 열풍에 힘이 되어서 우리 문화를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살고 있는 숨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또 뭐 이번에는 우리 스노퍼팀 또 네온펀치 플래시핑거 또 그 비보이 와. 예 여러 팀들이 지금 저희 서포트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특히 사물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리터 사물놀이 그 팀들도 지금 저희 공연에 참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한민족의 전통 문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이끌어냈던 K-POP과 또 K-푸드를 우리 다른 커뮤니티에 알리고 함께하는 그런 큰 축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디션을 했는데요. 네. 이 친구도 정말 열정 대단해요. 아마 네. 그 열정이 아마 2019년 코리안 페스티벌 정말 미주에서 아니 세계 최고의 큰 축제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말하고 싶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네, 코리안 페스티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코리안 페스티벌 파이팅!